사도행전 16장 31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해놓은 주 예수를 믿어라. 무엇을 믿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너를 위해 십자가 흘리신 예수의 피 단지 피를 믿어라. 그냥 피 그 사건만 믿어라. 단지 그 피가 너 죄 사해진 거 그 단지 그거 믿어라. 단지 이런 내용으로 기록하지 않아요. 항상 자주 무엇을 믿으라고 해요? 예수를 믿으라. 근데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을? 주로 믿으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결과가 뭐예요? 파란색으로 칠한데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소리예요. 구원을 받으리라는 소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얻으리라 이 소리잖아요. 근데 십자가의 은혜는 결과라는 거예요. 십자가 구원을 믿으라 단지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널 구원할 그 구원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너의 주인으로 믿을 때 구원은 결과적으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결과적으로 따라온다는 것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11장 25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무엇을 믿어요? 나를 믿는 자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냥 구원의 평안을 얻으려고 안식을 얻으려고 그냥 스스로 마음 불안함 없애려고 막 세뇌시키면서 아 예수님의 피가 나 죄 사했어 예수님의 피가 내 죄 사했어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너의 당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세요. 여기서 분명히 그를 믿는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 나를 믿는 자는 믿음의 대상이 뭐예요? 무엇을 믿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다음에 파란 글씨로 죽어도 살겠고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 피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건 결과라는 거예요. 한 구절 더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도 누굴 믿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여러분 간절히 간절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내 죄 사해졌어 구원판처럼 앵무새처럼 얘기하지 마시고 제발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세요. 구원파처럼 얘기하지 마세요. 기독교 안에도 이런 사상이 너무나도 이게 편만해졌어요. 제발 십자가의 은혜로 나 구세주를 믿습니다. 나 죄사함 받았습니다. 단지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그건 결과로서 따라온 것이니까 먼저는 어떻게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그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은혜 베푸시는 것 아닙니다. 값없이 준다고 아무에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철저히 마음을 낮추고 마음을 깨뜨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 가난하지 않는다? 그 누구도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나 은혜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돼야죠. 하나님께 돌아가야죠.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죠. 백성을 위해 그 피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은혜로 백성이 될 때 그 피를 얻기 위해서 이 정도 노력했으니 피를 뿌려주세요. 구원의 은혜를 주세요. 이게 아니죠. 은혜로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백성에게. 공로로는 누구도 못 얻지만 정말로 나 주님 백성 되겠습니다. 마음 찢고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온 사람에게 그 피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그건 결과입니다. 아, 나 영생 얻었어. 나 멸망하지 않을 거야. 그걸 첫날 믿는다고 해도 영생 못 얻습니다. 구원 못 얻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당신의 주인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제발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세요.